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6일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헬렌 켈러의 행복의 문이라는 시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사실 헬렌 켈러 삶 자체가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새롭게 열리는 희망의 문을 찾아 나선 희망의 상징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을 통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삶이 우리를 속일 때도 많고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열린 문보다 닫힌 문이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드리면 열리리라는 성경 말씀이 일면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 주저앉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탓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노력과 성공이 아니라 희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희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열린 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내가 바라던 길은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끝없이 희망한다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느라 새롭게 열리는 희망의 문을 놓치지는 않았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